자, 16강의 1번이 요즘 내용이 어려웠는데 우선 한글 주제 보자. 인간 수중의 지능에 대한 개념인데 인간 수중의 지능은 언어 사용 여부에 정의된단데. 자, 이에 다시 서민이 얘기를 하고 갈게. 자, 우리가 인간 정도의 지능이 있다라고 하려면은 언어가 있어야 돼. 그치? 그래서 사실 그 언어라는 게 우리 인간이 가진 유일한 무기잖아. 자, 다른 것들과 비교되는. 근데 이제 우리가 언어를 가지고 뭘 하냐면은 세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야, 뭐 이제 코로나 터졌는데 이런 얘기를 하고. 그치? 자,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언어를 가지고 얘기를 하려면은 세상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돼. 예를 들어서 내가 너한테 야, 어저께 걔 봤지? 그럼 네가 알아먹어야 돼. 모든 사람이 perceive 인지하고 있는 것을 얘기할 때 우리가 언어를 사용해. 그래서 앞에 전개 단계 부분은 보면은 뭐 우리 언어 사용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 근데 사실 뒷부분에 가다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은 자, 요즘에 로봇가 있단 말이야. 자, 로봇가 언어는 없어. 그치? 근데 얘가 인식을 해. 아까 우리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이제 언어를 가지고 세계를 인식을 해야 되는데, 언어는 없는데 얘가 인식을 할 수가 있어. 막 물건을 집을 수도 있고 장애물을 넘어 다닐 수가 있어. 그러면 인식을 할수 있다 그러면 이건 인간 정도의 이제 지능에 언어가 있다라는데 언어는 없지만 로봇가 인식을 할수 있어. 그치?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약간 어떻게 해야 돼? 그 인간 지능의 정도에 대한 그 개념을 약간 바꿔줘야 돼. 폭넓게. 근데 이제 문제가 그런 로봇도 그러는데 요즘에 이 인공지능 나왔잖아. 인공지능은 실체가 없어. 근데 얘가 마지막 보면은 이제 마지막 문단 보면 적절한 센서가 부착이 돼 있어. 그럼 얘도 센서가 있기 때문에 자 언어는 없지만 무언가를 인식을 할수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이제 인간 정도의 지능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해야 되냐? 자좀더 와이드 넓게 시켜줘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왜냐면 포함시키려면 그 얘기야. 자, 문장 가볼게. 자, surely nothing would count as having human level intelligence. blah blah. It had a language 가 보이지? 자, 여기 가정법 구문이거든. 자, 여기 이제 우선은 이 표절이 여기 있고, 뒤에 would, could, should, might 동사 원형 보이지? 자, 그리고 여기는 과거 동사 들어가 있어. 자, 해석해 볼게. 당연하게. 자, 문장 앞에 nothing. 문장 전체 부정이야. 어떤 것도 count as. 자, 여겨지지 않는다 그랬어. 자, having. 왜 having이 들어갔냐? 자, as 전치사니까. 가지고 있다고 여겨지지 않는데. 인간 정도의 지능을. 자, unless냐, if냐. 이제 우리 if는 만약에 뭐뭐라면이고, unless는 if 나시지. 자, 해석을 해보면 unless가 들어가야 돼. 그것이 언어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이렇게 돼야 되겠지. 자, 난 죽어도 if 절로 쓰고 싶어. 그럼 if 절에 부정어로 써주면 되겠지. if it didn't language가 되겠지. 자, 여기까지 내용이 그거야. 자, 언어가 없으면 인간 정도의 지능으로 여겨지지가 않는다라는 거야. 자, 그리고 the chief use of human language. 자, 인간의 언어의 주된 사용은 나오지. 자, 주된 사용이 좋으니까 is가 되겠네. is to talk about the world.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야. 자, in this sense. 그러면 이런 의미에서, 이런 의미가 뭐냐? 야, 인간 정도의 지능이 있으려면 언어가 있어야 되고, 언어는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야. 라는 이런 의미에서, 지능은 is bound with. 자, 여기 한 단어지. 뭐뭐와 연관되는 거야. 뭐와 연관되냐? What the philosopher's called intentionality가 보이는데, 자, 우리 what이라는 관계대명사 쓰였는데, 뒷절이 완전하게 보여. 완전하지 않지? 목적어가 빠져있는 불완전한 문장이야. 자, 철학자들이 지향, 의도라고 부르는 것과, 그럼, 지능이 연관이 있겠구나. 무슨 얘기야? 자, 우리 지향, 의도가 뭐냐? 우리가 말을, 우리 이 언어라는 것은 의도가 있어야 사용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지능이 있다라는 거는 의도를 가지고 말을 할수 있는, 자, 그 정도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야. 자, 첫 번째 연결사 나오지? more, over, 게다가라고 나왔어. 자, 언어는 is a social phenomenon, 사회적 현상이라 그랬지? 그럼 앞문장, 뒷문장이 부드럽게 연결이 되고 있어. 왜냐면은, 자, 이렇게 의도가 있어야 돼. 자, 세계에 대해서 말해야 돼. 그리고 언어는 사회적 현상이야. 이렇게 이어져. 자, 왜냐면 이제 사회적 현상이 세계적인 거지. 자, 그리고 primary. 자, 여기 어가 붙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단수명사. 그치? 그리고 언어의 주된 사용은 within a group of people. 자, 한 무리의 사람 안에서. 자, 니네가 한번 생각해봐. 무리를 지어서 니네가 이렇게 모여 있단 말이야. 거기서 언어의 주된 사용이 뭐 하는 걸까? 말하는 거겠지. 그치? 뭐에 대해서? things에 대해서. 근데 중요한 게, they can all perceive가 중요하지. 자, 이 perceive 동사가 중요해. 자, 우리 things하고 지금 they 사이에는, 자,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시 빠져 있어.
어떤 걸 말해야 되냐? 모두가 인지할 수 있는 거야. 자, 너 아까 얘기한 거야. 한물에 사람들이 모여 있어. 거기서 언어의 주된 사용이 뭐냐? 그치, 모두가 인지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는데, 그 예로 나온 게 뭐냐면, such as this tool, 이렇게 얘기하고, 야, 이 도구 좀 봐봐. 아니면, 야, the piece of wood, 저 목재 좀 봐봐. 이 모였을 때, 가르키는 걸다 알고 있어야지, 이게 언어잖아. 이제, 아니면, have perceived 그랬지. 자, 이게 지금 이제 사람들이 인지해왔던 거야. 이렇게, 야, yesterday's piece of wood, 내가 이런 식으로, 야, 어저께 그 나무 조각 있잖아. 이랬을 때 알아먹어야지. 아니면 자 might 뒤에 have perceived냐 perceive냐 자 might have pp는 과거 시제 쓴 시제지 근데 뒤에 tomorrow가 보이잖아 그럼 자, 이 과거 시제 못 들어가니까 might perceive가 돼야지 아니면 사람들이 아마도 인지할 수 있는 것들이 돼야 돼 이런 식으로 야 tomorrow's piece of wood maybe 야 내일 그 나무 조각 있잖아 이랬을 때 다 알아먹어야 된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 지금 more of부터 세 줄이 지금 무슨 얘기냐면 언어라는 거는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 모두가 인지하고 있어야 돼 근데 그 언어를 가지고 있는 게 인간 정도의 지능이란 얘기지 자 두 번째 연결해서 이 short가 보이지 짧게 말하면 뭐라 그러냐 언어는 자, 그 다음에 뒤에 자, 이제 grounded가 돼야 되겠지. 뭐뭐를 기반으로 한대. 자,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있지. 인식을 기반으로 해야 돼. 인식이라는 게 뒤에 perceive잖아. 그치? 인식이 있어야 돼. 어디에서? 세계에 대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야, 아 하면 딱 아, 아구나. 어 하면 어구나. 이렇게 인식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 자, 그래서 짧게 얘기해줬대.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지. In an embodied creature or a rabbit. 자, embodied가 있는 게 이제 실체가 몸뚱아리 있는 거잖아. 자, 요 단어를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게 tangible이야. 자, 이렇게 실체가 있는 창조물, 즉 다시 말해서 로봇에게 있어서 such an awareness, 자, 문장 흐름 봐봐요. awareness가 나오고 여기 나온다. 이러한 인식은 뭐에 대한 인식이야? 사회에 대한 인식이. would be evident. 자, 요 동사 잘 봐, 요 형용사 잘 봐야 된다. 여기 evident 들어가야 돼. 명백해질 거래. 자, 왜? 어, 근데 우리 인간의 언어를 가져야 인식이 있다 그랬는데, 이 로봇한테도 이런 그 인식이 명백해질 거래. 뭘로부터? It's interactions with the environment. 얘는 언어가 없지만, 세상과 환경과 이렇게 상호작용을 통해서. 자, avoiding obstacles, picking things up, and so on. 자, 어떤 장애물을 피하고 하는 거. 물건을 집어드는 거. 어? 그러면 봐봐. 인간은 언어를 통해서 인식을 했는데 이 로봇은 상호작용을 통해서 인식을 하네. 그럼 어떻게? 얘네도 지금 인간 정도의 지능이 있는 거네. 자, 마지막 곡의 연결사 세 번째 그러나가 나오지? 하지만 we might widen. 자, 여기 중요해. 요 단어. 자, 우리 여기서 widen 들어가야 돼. 넓혀야 할지도 모른대. 자, 같은 단어가 enlarge. 자, 또는 넓히는 거니까 expand 바꿀 수 있지. 자, 이거 절대 쓰면 안 되는 건 narrow, 좁히면 안 되겠지. 자, 우리는 이제 넓혀야 할지도 모르는데 그 개념을, 자, 이 개념이 가르치는 게 인간 정도의 수준의 지능에 대한 개념이야. 왜? 포함하려면. 자, distributed 들어간다. 자, 광범위한. disembodied, embodied의 반대말이지. 실체가 없는, 다시 말하면은 intangible이야. 누구까지? 누구까지 포함해?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까지 포함해 주려면. 자, 그 뒤에 좀 지워볼게. 아, 여기를 묶어볼게. 자, equipped by suitable senses가 보이지. 자, 요게 우리 intelligence하고 이 사이에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that is가 빠져있거든. be equipped with 뭐뭐를 갖추다잖아. 적절한 감지기야. 감지기를 부착하고 있단 말이야. 그럼 얘네도 인식할 수 있어. 감지기가 있기 때문에. 그치? 적절한 감지기를 부착하고 있는 인공지능. 근데 실체는 없네. 이런 광범위하고 이런 아이들을 포함하려면 우리는 인간 정도의 수준에 대한 지능 그 개념을 좀 더 넓힐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야. 자, 위로 올라가 볼게. 주제가 The Concept of Human Level Intelligence야. 인간 정도의 지능에 대한 개념인데 인간 정도의 지능은 is defined by 정의가 되어지는데 언어 사용에 의해서 정의가 된대. 근데 주제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자, 마지막 주제가 될 수도 있어. 그치? 우리가 이제 인간 정도의 지능의